네, 고려 선교 방송 제5주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림을 먼저 축하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축사의 말씀으로 오늘 성경 본문 중에 고린도전서 3장 6절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고 자라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씀과 복음을 전하면서 그 이후에 떠나면서 부탁한 말씀을 아볼로는 그 이후에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하여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코리아 선교 방송이 5년을 맞이하게 됐는데, 5주년 감사의를 드리는데, 오늘 또 메말랐던 돼지 후에 귀한 담비를 주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내가 심었다는 것은,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에는 사도바울이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다고 나오고 있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코리아 선교방송 김정수 목사님께서 주체가 돼서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우리가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여호와의 능으로 힘으로 감당할 때 더 큰 축복이 다가오며, 230여 개국이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실족한 영혼,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돌아온 데 이익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선교방송이 6주년, 10주년, 20주년을 향해 갈 때 우리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려고 할 때 난관이 부닥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이 영속성, 더 나아가서 계속성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5년 동안 같이 동역하신 목회자분들, 사역자분들, 더 나아가 뒤에서 보이지 않게 기도드리며 물심양미로 도와주신 모든 손길을 통하여 코리아 선교방송이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으로 믿습니다. 가족은 물론이요, 우리 지금까지 달려올 길을 달려온 동역자들이 함께 나아갈 때 디모데 전서 4장 7, 8절 말씀처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달린 후에는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영광의 멸관, 생명의 멸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처럼 세상 일에 충성하면은 대기업에서 우리가 연봉 10억, 100억을 준다 해도 죽도록 충성하다 보면 내 목숨을 잃을 때가 있지만, 우리는 저 영원한 나라에 가서 계속으로 우리의 충성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며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달려도 다른 박질하여도 상타는 이는 한 명이라고 고린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려 선교방송이 이 시대 많은 선교방송과 유튜브 방송, 기독교 방송이 있을지라도 다른 박질을 다 달려갔을 때 하나님께 칭찬받고 성범의 우뚝 서는 코리아 선교 방송이 되기를 기도하며 바라며 축사의 말씀으로 가름합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축하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를 떠날지라도 기도로 동역하며 코리아 선교 방송이 바로 나의 몸이다, 지체다 생각하며 서로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하며 말씀을 마칩니다.